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옷 맵시 대신에 온 맵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따뜻할 온자와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맵시의 합성어인데요. 내복, 장갑, 목도리를 더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약 2, 3도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에코 겨울 패션 수칙, 온 맵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주말부터 쭉 이어진 올겨울 최강 한파로 무척이나 춥고 힘든 월요일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은 반짝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 이후에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파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기후 위기 시대. 언제든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재난에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오늘은 촬영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숙제 하나 주셨잖아요. 뭐 애정하는 물품들 좀 챙겨오라고? 촬영 컨셉이 뭐길래 이런 숙제 주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What's in my bag입니다. What's in my bag? 그거 요즘 그 셀럽들이 많이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또 제가 그거 하라면 또 자신은 있죠. 제가 또 별명이 편의점이에요. 없는 게 없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다시 꺼내볼게요. 어때요? 완전 완벽하죠? 그러면 지혜씨,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배낭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상배낭이요? 글쎄요. 뭐 이렇게 해야지 한 적은 있었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데 뭘 어떻게 챙기면 좋은 건데요? 지진부터 대형 산불과 수해까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재난. 분명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색다른 전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What's in my bag? 사람들의 비상배낭을 한번 열어볼까요?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한 갤러리. 이곳에서 색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에서는요,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또 기후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면서 또 재미까지 더해진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옛 정미소를 개조한 갤러리 안에는 여느 전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라고 합니다. 순환대 프로젝트의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순환대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순환대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주제로 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난구호단체인 에이팟 코리아는 국내 재난 현장을 다니며 피난소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환대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까요? 이곳 전시관의 주제 그리고 뭐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하고 대피소를 가게 되면 프라이버시라든가 개개인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움 그거를 대피소 안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한 흔적들 그 결과물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순환랩에서는 무려 99명이 실물 비상배낭을 꾸리고 존엄 물품을 챙겨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부터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나이, 성별, 국적에 따라 비상배낭 속에 챙긴 존엄 물품도 모두 달랐다고요?
같아요. 외국인분들 네.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교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단체들 한 거랑 봤을 때는 이렇게 전원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여권이랑 등록증, 네. 아, 신분이죠, 신분. 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고 토의해보고 또 준비해보고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상배낭을 어떻게 꾸릴지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시민들도 처음으로 비상배낭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걸 챙겨가고 싶을까요? 그럼 어떤 걸 중점으로 좀 꾸려보셨어요? 저희는 일단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수랑 그리고 여자들의 필수품인 뭐 생리대랑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수족냉증이 심하거든요. 양말도 골랐고요. 저체온증 걸리면 안 되니까 우유도 했고요. 아, 그럼 책은 또 왜 나오신 거예요? 책 누가 넣었죠? 책 왜 넣으셨어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뭐 책이라도 한 글자 읽어서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네. 이지혜 리포터도 직접 비상배낭 꾸리기에 도전해보는데요. 몇 개 안 되는 물품 앞에서도 고민은 깊어집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생존에 필요한 물 이런 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먹고 살려면은 이런 뭐 이것저것 챙기고 싶은 게 많은 이지혜 리포터. 욕심껏 담은 것 같은데 어우 저 정도면 가방이 터질 것 같은데요.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비상배낭을 꾸릴 때는 나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을 지켜줄 물건도 챙기면 좋고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운반 가능한 만큼만 채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잘 꾸릴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어 보이는 전시품이 있었는데요. 이건 뭘까요? 아니 여기는 아까부터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좀 색다른 공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뭔가요? 이제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피난소에 가면은 1인 가구들이 배려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본 공간이에요. 피난소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1인 가구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년들이 모여 직접 고민하고 설계한 대피소 1인 공간 키트라고 합니다. 오, 꽤 아득해 보이는데요. 일단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서 많이 뭔가 마음이 지치고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쉬어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지금까지였다면 또 이런 공간이 마련될 때 좀 더 좀 안락한, 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재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 물리적 피해는 대비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재난에 대한 색다른 전시를 통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재난 피해자들에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참여해본 소감을 기록해봤어요.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덕분에 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상배낭에는 어떤 물품들을 넣어보실 건가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보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2022 순환랩 프로젝트.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도 안전을 위한 준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국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뜻한 국물과 밥이 있다면 국밥이지. 오늘도 가보자고.
맛집 하면 생각나는 쌍촌동. 넓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첫인상 합격. 10여 년 동안 뼈 하나만 가지고 정성껏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뼈해장국. 네, 하루 전에 물에 푹 불려서 핏물을 뺀 후. 양파, 팥뿌리, 육수의 정석이군. 잡내 없애는 데는 월계 수잎이 최고지. 맛있게 익어라. 하룻밤을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뼈가 부드럽게 발라지면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이라고 하기엔 국물이 약간 걸쭉한걸? 생 들깨가루 육수가 담백하고 뼈하고 어울려지면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여긴 아예 처음부터 들깨를 넣는구나. 살짝 오리탕 같기도 하고 고소하고 더 맛있겠다. 역시 시간과 정성만한 비법이 없지. 색깔 좋다. 난 우거지가 들어간 해장국이 그렇게 좋더라. 하나, 둘, 셋, 넷. 와, 이렇게나 많이? 대파로 데코레이션. 와, 돌솥밥! 이따가 누룽지에 먹어야지. 뚝배기라서 그런가 계속 끓네. 들깨 국물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웠던가? 고기 먼저 발라서 접시에 옮기고. 아차차! 간장 소스도 빠질 수 없지. 부드러워. 크, 역시 깊고 고소해. 꼼꼼하게 발라낸 고기는 다시 국물로 풍덩. 뼈해장국도 밥을 말아먹는 게 인지상정. 아, 맛있겠다. 후식은 필요 없어. 나에겐 누룽지가 있으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들어와서 뼈해장국 한 그릇 하세요. 이 비법을 큰딸에게 전수시켜 오랜 세월 동안 맛있는 맛집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밥 찾아 서석동으로. 널찍하니 단체 손님도 충분하겠네. 저희 가게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굴을 가지고 사계절 요리하는 굴 요리 전문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철 맞은 굴이 최고. 굴은 보통 통영에서 가져와요. 무, 사과, 배, 천연 육수 재료들이네. 맛있는 육수를 만들어 주렴. 굴에 매생이까지. 겨울 해산물 총출동.
해산물의 육수,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역시 맛집은 손맛인 건가? 그 자연적인 재료라는 거. 전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첨가되거나 가미되지 않고서도 맛을 굴 하나만 가지고도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그 요즘 말하는 엘빙 음식이죠. 아,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반찬도 맛있어 보여. 바다의 보물이 이 한 젓가락에 다 있다 이거야. 생이는 일단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건져서 뜨거운 열기를 식힌 다음에 먹든가 아니면 밥을 말아서 먹으면 너무 좋죠. 뜨거우니까 조금씩 먹어야지. 부드럽고 쏙쏙 감기는 이 식감. 통통하게 살오른 것 좀 보소. 고놈 참 맛있겠구나. 역시 밥을 말아야지.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굴을 거의 먹고 컸죠. 그래서 이제 굴이 몸에 좋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해서 아, 굴 갖고 요리를 해서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였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사이드로는 굴전을 먹어볼까? 가위를 통해 느껴지는 굴의 탱글함. 제철 음식은 보약이라더니 먹고 나니 기운이 불끝난다. 제가 처음에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일고 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으로 저희 음식 한 그릇에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릴게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비록 나뉘어 있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음식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밥상 위에 대통합, 북한 음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도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강원도가 어떤 곳입니까? 예? 야, 이 접경지로서 이북하고 등을 딱 쥐고 있고 실향민과 그 새터민들의 새로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평화의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네요. 내가 강원도민으로서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얼른 가가지고 내가 이 평화를 실천해야 되거든요. 따라와요, 감독님. 아니, 어떻게 실천하시려고요? 아이, 참네. 강원도민 아니래요. 한국한 뭐 이래요? 밥심. 이 밥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기야. 참,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따라와요. 드론은 봤나 밥상 위의 대통합. 이색적이면서도 친숙한 한민족의 밥상. 북한 음식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창 즐겁게 식사 중인 사람들. 이곳에서 어떤 메뉴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여기 오면 또 이북 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네. 뭐 이태리 요리나 베트남 요리 이런 전문점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네. 이북 음식 전문점은 북한 음식 전문점은 처음이거든요. 네. 지역 주민 중에서 또 봉사를 원하시는 분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이
이탈 주민이시고 그럼 북한 음식 하시지 아세요? 맛있게? 네. 저희 좀 식당이 있는데 같이 우리 좋은 취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네. 봉사활동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전문 음식점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북 음식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궁금하신가요? 네네. 그럼 직접 맛을 보시죠. 얼른 세팅해 주세요. 궁금해요. 먼저 만나볼 메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한 음식의 대표 주자, 함흥식 냉면입니다. 아, 지금 제 눈앞에 네. 우리 함흥냉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물냉면, 이렇게 또 비빔,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겨울하면 사실 원래가 네. 이 냉면을 더 선호하는 계절이잖아요. 네. 자, 지금 제 눈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감독님 왜 저희 젓가락 장비를 주셔야 뭐 맛을 보죠? 드시기 앞서서 네. 휘즐 갑자기요? 다 불어요. 빨리 내드릴게요. 네. 자, 1번 문제 갑니다. 북한에서의 함흥냉면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불릴까요? 응? 자, 1 예시가 있어요. 있어요? 오, 이거 너무하다 진짜. 1번. 정답은?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농마가 우리나라를 풀어주면 농말입니다. 농마국수. 야, 이거 오늘 못 먹을 뻔했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맞추셨기 때문에 네. 연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야, 1번이냐, 2번이냐 있습니다. 자, 아, 왜 이래요, 정말. 네, 1번이냐, 2번이냐. 고르시죠.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여자여자 이렇게 좀 핑크, 네. 핑크 할게요, 핑크. 네, 1번은 빼주세요. 네. 자,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드시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드시고. 와, 진짜 이걸로 먹으라고? 장비는 거들 뿐 제작진의 농간에도 꿋꿋하게 식사하는 김말숙 리포터. 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가미를 안 하고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비빔은요. 저는 사실 이 비빔 위에 있는 이 회가 지금 명태회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명태회가 이 부드러운 식감과 그리고 그 적절한 그 양념 배임이 진짜 입안에서요. 한 방, 두 방, 세 방을 맞아요. 면의 그 쫄깃함, 양념의 그 담백함, 그리고 그 명태의 부드러운 식감에 야, 이건 진짜 겨울 별미 냉면. 저는 합격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시원한 별미를 즐겼으니까 뜨끈한 별미도 즐겨봐야겠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역시 국밥, 함경도식 뚝배기 대령이요. 아,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지금 국밥이 나왔는데 이게 가리국밥? 예, 가리국밥이라고 합니다. 오. 가리국밥은 함경도식 향토 음식인데요. 네. 소뼈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닭뼈를 우려가지고 육수를 만들고요. 장국입니다. 또 예전 용도에 오시면 네. 해장국으로도 많이 드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바로 그 가리국밥인데 왜 이번에도 장비 없어요? 네,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가리국밥의 가리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과연 가리의 뜻은? 1번. 정답은 갈비입니다. 아, 못 먹어요? 장비 못 받아요? 드릴게요. 한결같이 핑크 할 거예요. 진짜. 아니 국밥에 이런 거 주는 게 어디지 이게. 포크로 떠먹어도 물이 없을 만큼 풍성한 건더기. 양지, 선지, 두부, 당면까지 골고루 든 데에다가 깊으면서도 깔끔한 국물까지 가리국밥 굿입니다. 두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 두부를 튀겨내고 네. 여기다 칼집을 내어서 그 사이에 밥을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념장을 얹어서 먹는 두부밥이라고 합니다. 되게 생소한 음식이에요. 네.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또 없죠? 먹어야 되는데? 또 왜 설마 마지막까지? 학교 다닐 때 항상 키 작아가지고 네. 1번이었거든요.
많이 드시는데. 철 소리는 나는데. 예! 이번에 제대로 걸로 준비하면서. 야. 특제 양념을 살짝 얹어 먹는 푹신하고 고소한 두부밥. 간편식 같지만 의외로 속이 든든해집니다. 두부의 고소한 맛이 계속 남아요. 여운이. 근데 속도 든든해지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맛이라 이 두부밥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고소해. 한민족의 입맛이 어디 가나요? 남한 손님에게도 취향 저격. 맛있는 밥상 위에선 갈등도 편견도 없습니다. 이북 음식이 사실 좀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는지 처음에 접했을 때. 오늘 와서 처음 네. 먹어본 음식도 있고 했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맛있어가지고 네, 맛있게 먹었어요. 모두 여기 와서 맛있게 드시고 고향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어린 마음. 같은 식문화, 같은 취향, 같은 마음이 어우러진 밥상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식구가 됩니다. 저처럼 이런 호기심을 갖고 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고향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런 계기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북한의 음식을 좀 접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또 같이 네. 살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작은 식당. 북한 음식들도 북한에서 찾아온 이웃들도 우리 일상에서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꿈꿔봅니다. 제 친구 로니와 함께합니다. 지역적 특색에다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데요. 바로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역을 창조하는 청춘. 오늘은 2020년부터 자신의 고향인 고성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인 김은율 대표를 만나봅니다. 고성군 주광면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수산물 소재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율 대표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공간을 보다 보니까 뭔가 감각적인 갤러리 같기도 하고 쪽에 보니까 커피가 보이는 게 카페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래 이 공간은 저희 부모님 운영하시던 횟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강원도 고성에서 잡히는 생선을 원료로 하고요. 이곳에서 잡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횟감을 이용해서 생산은 또 마을 어르신분들과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이 먹기 좋은 건강에 좋은 수산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로컬 지역의 원재료를 소비하는 일이고 또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집사분들께 육류가 아닌 새로운 선택지로서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산업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이곳에 계신 사는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려움은 따로 없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런칭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식품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반려동물 식품이 어떻게 돼야 될지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온도와 시간 또 습도 생산 환경은 또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한테 어떤 반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특허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싱차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수산물 원료가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횟감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입찰을 해주시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 재료들을 이제 뭐 한 수백 마리를 다 그 건조가 잘못돼서 폐기해야 될 정도로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눈물도 좀 났어요. 예,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제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인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공도 원래 다른 분야셨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을 하면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회 제 서울건축영화제 총괄 디자이너를 맡으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신선식품,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당시에 이커머스에서는 업계 1위였던 업체와 일을 오래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주로 했던 일이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아는 뭐 고구마, 생선, 채소, 뭐 육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과정들을 해왔습니다. 20대 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었고 30대가 되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속 가능한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제가 좋아하는 대상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한 그. 젊음을 미천삼아 창업을 시작했지만 제품을 런칭하기까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 여기 뒤에 보다 보니까 제작에는 대표님 이름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지금 이름이 좀 실명인가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의 공장 생산을 하고 사람이 포장만 했다고 해서 수제식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99% 이상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제작, 손질, 생산하고 누가 입찰했는지 이런 생선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자부심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또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소비자분들에게 좀 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수제 간식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토르트 공법을 이용, 실온에서 6개월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편견도 사실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또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 인프라나 그 사회 자원 같은 것들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점심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당이 주변에 많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불편부터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에 대한 그 절차를 법적인 업무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법무사를 한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에 있는 업체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단순하게 어떤 그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대부분 로컬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로컬에는 타 지역에는 없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걸 경쟁력 있게 꾸밀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브랜드도 수산물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에게 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라는 이 스토리와 왜 이 수산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로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니크해지고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품 개발이야말로 최고의 창업이자 지역 인구 소멸을 막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로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제품들이 더 많이 개발돼 지역의 또 다른 동력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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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수 여행 가려는데 좋은 숙소 없을까요?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가 힘드네요. 리빙만 믿고까지 하니 믿음도 안 가고. 성화 씨가 눈썹이 좋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양성화 믿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여수의 숙소 제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성화가 간다! 여행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에 대한 고민. 여행자라면 누구나 하겠죠. 자타공인 여행의 명소 여수를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기는 방법. 골라 즐기는 재미가 가득한 숙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안에 가성비 좋은 호텔이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널찍한 로비와 확 트인 바다 전망에 여행객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는 이곳. 유명 호텔 체인에서 운영하는 캡슐 호텔입니다. 저희는 캡슐형 호텔이라고 해서 네. 이제 가성비 좋은 숙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객실이 좁지만 있을 건 다 갖춘 그런 호텔입니다.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혹시 얼마? 평일에는 네. 6만 원 초반대, 주말에는 9만 원 초반대. 여기 이 뷰를 그 네. 가격에 보실 수 있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게 되면은 사실 뭐 관광 플랜도 짜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광 플랜을 네. 어떤 식으로 좀? 간단한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직접 적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객실이 좁은 대신에 공용 공간을 넓고 알차게 구성한 게 캡슐 호텔의 특징.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며 뷰도 감상하고 책 속 세계로 흥미로운 지식 여행도 떠나봅니다. 여행에 안겨주는 행복과 여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 칠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데요. 캡슐 호텔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 객실로 가볼까요? 매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특이한 느낌이네요. 아기자기한 느낌. 오, 여기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야, 좁은데 뭔가 꽉 차린 느낌. 오, 있을 건 다 있어. 오. 이야, 바깥 풍경도 바로 볼 수 있고, 뭔가 아늑함. 야, 이거 친구 좋아요. 야, 폭신폭신하네. 어머나. 아. 여수에서 관광을 착 하고 좀 피곤하고 피로가 쌓였을 때 탁 침대에 바로 누우면 꿀잠이야. 아, 포근하고 좋다. 자, 이번엔 여수 여행의 시작점 이순신 광장을 조망하는 숙소로 가볼까요? 와. 와, 여기는 가정집 같은데? 오. 역시 눈썰미가 좋은 양탐정 바로 알아보네요.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 맞습니다. 실내가 넓어서 대가족이 머물기에 좋고요. 독채형 펜션이라 일행과의 오붓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고풍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도 장점인데요. 예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활용한 자개와 병풍으로 한옥 고유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숙소를 좀 즐겨볼까 하는데 네. 이 숙소를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근에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뭐 회도 포장하고 김밥도 포장하고 햄버거도 포장해서 숙소에서 즐기면서 게임도 하고 옥상에서 바다도 보고 네, 그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야? 어릴 때 오 이런 난치기 너무 지나도 있었는데 와 어머나 병풍이 또 이렇게 야 이게 뭐야? 숙소에서 입표가 가능하다고? 이순신 광장에 장군도에 야 이 거북선도 보이고 오 야 끝내주는데? 야 이거 가족끼리 오면 애들 난리 나겠는데 이거 오락하느라고 이번에는 남해 바다를 품은 작고 아늑한 섬 백야도로 갑니다 여수 숙소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한적한 바닷가에 들어선 풀빌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실내는 복층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구조인데요. 이런 넓은 침실에서라면 편안한 잠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수 관광지가 너무 많지만 네. 여기가 너무 특별함을 느껴서 네. 다른 분들께 좀 같이 공유하고자 너무 노력해서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펜션을 좀 즐겨볼까 하는데 이거 풀빌라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실내 초대형 수영장과 오, 그리고 네. 실내 바베큐 그리고 야외 노천탕 네. 그리고 저녁에 즐길 수 있는 불멍 오, 그리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모든 걸 속속들이 누려볼까요? 여기는 무슨 영화 세트장 아니야? 이야, 뭔가 영화 주인공 듯한 이 느낌. 이거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야. 내 집은 아니지만 머무는 동안에는 내 집처럼 즐겨봐야겠죠. 아늑한 공간에서 취향껏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 하나. 실내 온수풀장에서 한적하게 수영을 즐기는 기쁨 둘. 오션뷰를 만끽하는 즐거움 세. 양성화 어린이 입장하실게요. 찐으로 즐거운 저 표정 진짜 부럽습니다. 수영 후에 맛보는 바비큐는 진리죠. 바비큐 재료도 준비해주니까 장보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맛이 짐작되는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네요. 야 물놀이하고 나와서 좀 출출했는데 이렇게 바비큐가 쫙 완성돼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느낌인데 고기 한 점의 여유 불맛 제대로 입은 바비큐는 역시 고기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이군요 잘 먹고 잘 쉬고 여행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려보네요 각각의 숙소의 매력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 매력을 찾아서 한번 숙소를 가보시면 여수의 매력을 100배, 1000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로 오셔서 여수의 매력들 모두 다 가져가세요! 행복한 여행을 꿈꾸시나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설렘과 여유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편안하고 아늑한 여수의 숙소에서 이 모든 걸 누려보세요. 네, 여행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숙소죠. 가성비 높은 숙소부터 럭셔리한 곳까지 다채로운 여수 지역의 숙소들 잘 만나보았습니다. 저곳 중에 어디라도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